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 civilization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그 문장 발표천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요, 문장을 분석하고 문장을 공부하는 거와 뭐가 있어요? 독해가 있잖아요. 그죠? 문장을 분석하고 하는 것은 실력도 늘릴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문법이라든가 무슨 문제? 어휘 문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문장 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면 문법 문제 풀 수 있겠니, 없겠니? 못 풀지. 그러니까 독해는 또 다른 얘기죠. 독해는 뭐하고? 읽고, reading, 뭐하고? comprehension, 이해하는 거니까. 독해는 뭐하고? 읽고, 뭐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돼. 뭘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뭘 하거나, 번역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해하는 거야? 그냥 알면 돼. 읽고 뭔 내용인지 뭐 하면 돼? 알면 돼. 해석이나 번역할 필요 있어? 없어? 해설은 안 돼.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응.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자,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To help 뭐야? 보여? 뭐하다? 돕다. 주어 자리면 돕는 것. 근데 이게 있잖아. 좀 있으면 이제 또 이게 이제 그 컴마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또 있어. 이거는 뭐냐면 뭐뭐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거 아직 부사적 용법 안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help 뭐하다? 돕다. To help가 만약에 무슨 자리면 주어 자리면 뭐하는 것? 돕는 것. 헬프는요, 오형식 확인 동사야. 뭐라고? 오형식 확인 동사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형식 확인 동사 하시면 반드시 몇 형식을? 오형식을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오형식이 뭐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뭐를? 목적어를 무슨 설명? 보충 설명 하는 거 생각하시고 요거랑 요거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내용적으로 주어 동사의 관계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help 돕다. a stranger가 뭐죠? 낯선 사람. 뭐? 이방인. 낯선 사람. 그다음 뭐가 있어요? find 뭐하다? 찾다. 원래는 목적격 보호자리는 원래는 뭐를 써야 돼요? 투부정사가 원칙이야. 다시 한번 목적격 보호자리는 뭐가 원칙이라고? 투부정사가 원칙인데 help일 때는 to를 뭐하기도 해? 생략하기도 해. 왜요? 왜요? 하지 마라 그랬지. 왜요?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왜요를 제일 싫어해 내가. 응? 영화 다른 거 할 때는 다 뭐가 필요해?